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 형소법 유한석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유형 분석입니다. 2021년 검찰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30초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이공판 절차는 이제 증거 능력 요건이 이제 완화되는데 전문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가 간주되고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의가 없는 때 전문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가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상 이제 보통 참고인 진술조서 하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놓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 부여받기 위하여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하여 증언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죠. 이거는 이제 참고인이 이제 법정에 나왔을 때 판사에게 이미지가 조금 안 좋은 참고인이다 하게 되면은 이의를 제기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간이공판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된 때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지만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또는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판 절차, 다른 공판 절차 갱신 사유, 예를 들어서 판사 경질로 인한 공판 절차 갱신은 새로 증거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판 절차 갱신하고 새로 증거 조사하는 게 원칙인데 간이공판 절차가 취소되었을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새로 증거 조사하여야 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간이공판 절차는 이의가 있으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거고 이의가 없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상 2021년 검찰 9급 기초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저는 윌비스 검찰팀 형소법 유한석이었습니다.